성실해서 죽을 것 같아요 지금. 와... 공원에다가 이걸 열어가지고 안 나오네요. 네 여러분, 원래 일정으로는 이거를 내일 완성시키려고 했는데 밤에 바람이 많이 분다고 해요. 그래서 이게 혹시라도 무너지면 다 말짱 꽝이니까 일단 지금 급조해서 대충 지붕을 만들어서 미완성이지만 그래도 일단 들어갈 수 있게 해놨습니다. 생활할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대충 이렇게 생겼고요. 열심히 만들긴 했는데 그냥 그렇네요 지금. 그래도 바람은 확실하게 막아주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잘 나옵니다. 네. 아, 뜨거, 씨. 뭐, 괜찮아요. 한. 아빠, 이게 한 몇 평 정도 될까? 한 평? 이게 한 평이야? 한 평 안 되겠는데? 내가 누우면은 다 안 될 테니까. 아, 원형이니까. 아. 아, 너무 좋죠, 지금? 지붕도 이렇게 지금 네? 아주 예쁩니다. 지금 지붕도 인테리어가 상당히 엘레강스하고 심플하기도 하고 자연과 하나 된 것 같은 그런 느낌. 그럼 저기 보이시는 저 집이 우리 집인데 저기서 이제 쫓겨나도 이렇게 집 짓고 살 수 있습니다. 따뜻해요. 불도 이렇게 지켜놓으니까. 이렇게 해갖고 내 집 마련할 수 있고. 추워갖고 뇌가 얼어붙었나봐요 지금. 헛소리를 다 하고 있네. 여기다가 냉장고를 두면 되겠고, 여기 가스레인지 넘어는 제 영상 작업실 딱 해놓고 여기다가 컴퓨터 이렇게 딱 두면 되겠죠. 이 바람이 이쪽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 컴퓨터가 과열이 될 일도 없고요, 녹으면 컵에다 따라가지고 물도 마시고. 아, 지금 바깥에서 바람이 좀 불고 있거든요. 근데 진짜 여기는 이 불도 지금 잘 살아있고 지금 별로 그렇게 춥지가 않아요. 근데 추운 건 어쩔 수가 없네요.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. 이 집이 유지가 되려면 좀 추워야 돼요. 원래 있을 거 다 있으면 다 살 수 있어요 이 사람이. 여러분들도 집 나와가지고 지금 눈도 많이 내렸는데 지금이에요 여러분. 지금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. 자, 이건 넣어봅시다. 아파. 그치? 여기서 라면 끓여 먹어. 너가 나 집에서 내쫓아도 나 여기서 살면 돼. 좋겠다. 먹어볼까요? 내가 한 손으로는 촬영을 해야 되고 한 손으로는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포크를 가져와서.
요즘은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. 혼자 살고 누구랑 동거할 거 아니고 뭐 자녀 이렇게 낳을 거 아니시면 이런 데서 그냥 혼자 사셔도 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. 한입 드실래요? 네, 드세요. 라면이 바깥에서 추울 때 먹어야 돼. 저 집에서는요 이런 기분 절대 못 느껴요. 이런 맛은요 이런 데서밖에 못 느껴요. 아, 볼 씹었어. 아. 집에 갈게요.